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법률을 재개정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 정기 국회 석달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처럼 시급한 사안들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12명.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미신고 차량에서 사고가 이어지자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쏟아졌지만 여야 정쟁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현장 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 학생들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시바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심의가 돼서 현장 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현장 실습으로서의 의미가 담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다른 법률에 밀려서 심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안도 먼지만 쌓여가는 상태입니다. 연 7%대의 학자금 대출을 연 2%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법안이 지난 8월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법안입니다.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학생들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빠른 통과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선행학습 금지 법안도 상임위에 멈춰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그 교육과정을 지키는 문제라든가 각 학교에서 좀그 교육과정을 지켜서 시험 문제를 내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도입이 돼야지만이 학생이나 또 학부모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선행학습의 필요성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391건.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내년 예산안과 다른 현안 처리에 쫓길 가능성이 높아 교육 현장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